이렇게 강제해서 어떻게 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포기해줬으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서가 없습니다. 위조 내지는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것이 들킬 수 있다. 이게 전제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동의불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는 정부가 우리나라 제1호 영리병원으로 승인 검토 중인 싸늘병원의 모그룹 회장이 사기 대출 혐의로 구속됐고 회사는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점을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요.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지에 가보니 제주도의 싸늘병원 법인 사무실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발을 빼고 있습니다. 제1호 영리병원이라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던 중앙부처는 제주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고 제주도의 담당자는 싸늘병원 스스로 포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비쳤습니다. 김세범 PD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제1호 투자 개방형 영리병원으로 승인 검토 중인 싸늘병원의 제주도 현지 법인 사무소입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주도에 있는 현지 사무소 주소로 갔는데 이제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언제 정확하게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 말쯤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 사무실까지 맨날 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순간 통화가 좀 되고 하다가 뭐 일반 전화 하니까 통화가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철수를 했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 7월 싸늘병원 모 그룹의 자이자 회장이 구속되고 회사가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제주 현지 법인도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싸늘병원은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사업부지 16,000여 제곱미터 가운데 40% 정도는 아직 매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7월 말 매입한 토지에도 대출 담보로 1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싸늘그룹 전 관계자는 재정 상태 악화가 현지 사무소 철수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법인이 철수한 것도 중국 상황이 좋지 않아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금 문제뿐 아니라 회장 개인 채무 문제로 인해 고소된 건도 얽혀 있고 싸늘은 2010년 이후부터 줄곧 재정이 어려웠거든요. 제주도청은 그러나 이런 부실 기업이 500억 원을 투자해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말을 믿고 막대한 특혜를 줄 계획이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제주도청 내부 문서입니다. 싸늘병원에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면제하고 3년간 수입 자본재에 대해 관세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15년 동안 100% 면제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혜택이 이어집니다. 이럴 경우 제주도에 남는 게 과연 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자본하고 역차별이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도 있을 정도로 외국 자본들한테는 더없이 관대한 제도고 후한 그런 제도입니다. 초기에 이제 그런 뭐 지방 정부의 세금으로 내는 것들도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거의 없고 이익은 수익은 그거에 따른 수익은 송금할 수 있죠. 예, 원래 뭐 중국에 그 모 그룹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송금 해버리고 나면 제주도에 남는 거는 뭐냐 이거죠.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장밋빛 기대 효과만 선전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해외 환자 유치, 해외 병원 위탁 운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제주도도 개설 초기 외국인 환자 천여 명 유치, 의료관광 수입만 149억 원 등을 기대한다고 했으나 그 근거는 희박합니다. 실환자 1200명, 그 다음에 진료 수입이 거의 150억 원 정도의 진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환자 한 명당 한
1,300만 원 정도의 진료 수입을 올린다는 건데, 성형과 피부 미용 시술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병원, 조그만 의원급 병원에서 그 정도의 시술과 진료비 수익이 가능한지는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제주도의 이런 전망은 산하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청에서도 이 사업계획서 그냥 받아서 복지부에 넘긴 건 아니시잖아요. 같이 판단도 하시고 기대 효과가 실제 이럴 것인가 계산도 해보셨을 텐데 그런 작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런 작업까지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우리가 뭐 검증을 하거나 우리가 다시 해보거나 이건 안 했고, 우리가 검토했던 거는 그겁니다. 사업자가 과연 외국인이 실제로 투자하는 법인이냐. 박근혜 정부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하겠다고. 뉴스타파 보도로 산하병원의 정체가 알려지자 정부 부처와 제주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영리병원 유치에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국가가 결정 내리기도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데 먼저 이렇게 하기도 되겠다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신문부서가 뭐 어떻게 뭐 보건복지부를 앞질러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죠. 한 제주도청 관계자는 산하병원이 스스로 사업 유치를 철회하길 원한다는 속내까지 내비쳤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입장은 안 할 거면 빨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합 좀 찾겠다 그런 게 그게 없어요. 사업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발 좀 포기해줬으면 좋겠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책임질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거는 다 정부가 제주도가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 이거 모든 거 법인의 법인과 관련된 거, 대표자 관련된 거, 이런 거 투자 규모, 투자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거 실행 가능성 이거는 전부 다 제주도 한다라고 다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원 저희가 보는 병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복지부가 대답할 책임이 없다. 그런 아니 제주도한테 말씀이세요? 물어봐야죠. 그건 당연히. 올 9월 산하병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으로 승인 검토 중이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정부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 뉴스타파가 최근 한국체육대학교의 연구 부정 행위와 교수 채용을 둘러싼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한 것은 한 제보자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는 뉴스타파에 제보한 내용을 이미 1년 전 감사원에도 제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 이후 감사원은 한체대에 대해 두 차례나 감사를 벌였는데 무슨 일인지 감사는 중단됐고 한체대는 사실상 면제부를 받았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교수들은 감사원도 문제 없다고 했다면서 아주 당당합니다. 홍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8월 초 한국체육대학교의 연구 부정과 교수 임용 관련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쓰셔도 됩니까? 취재 결과 무자격자가 교수로 임용됐고 김종욱 전 총장과 정영희 현 총장 대행 등을 비롯한 한체대 교수 수십 명이 연구 부정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사실 확인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에 연루된 교수는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교직원도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 영화에 보시면 아는 방 있죠? 그 받았고 12시까지 다 받았고 또 감사한 것도 감사 받았고 근데 없어. 감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갔지 이게 감사 만약에 이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다 지적사항이 되고 그거에 대한 개선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두 번이나 감사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잘못도 지적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감사원은 한체대를 포함해 7개 국립특수대학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여 공금 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해양대 직원을 해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연구비 470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서울과학기술대 직원에 대해선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체대에 대한 지적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감사원은 한체대의 비리에 대해선 전혀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타파의 한체대 문제를 제보한 사람은 이미 당시 감사 때
이 문제를 감사원에 알렸다고 합니다. 이제 한다고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체육대표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여자 감사원이 엄청 궁금하게 하고 교수도 아주 칭찬을 하는데 불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다 제보를 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전화해서 연락처를 줬더니 그 감사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밖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서 쭉 다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하지만 감사원의 화살은 한체대를 비껴갔습니다. 특정감사가 끝나고 4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다시 감사원이 한체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조사국 내에 구성된 교육비리 태스크포스팀이 감사를 담당했습니다. 감사팀은 같은 제보자에게 표절 논문 자료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몇 개 하니까 일하시기가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한 대 묶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팀장한테 네, 보냈어요. 제보자는 수많은 논문에 일일이 밑줄을 그어가며 표절 부분을 찾아 감사원에 보냈습니다. 덕분에 집에는 논문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감사팀은 아예 경기도 분당에 LH공사 사무실을 빌려 횡령 혐의를 받은 교수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 달이나 진행된 감사.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해체됐습니다. 감사원은 문제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교육비리 TF가 조사를 하다가 중요한 비리를 입증할 만큼 포착이 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감사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감사단으로 이관을 하고 교육비리 TF에서는 종결을 했어요. 종결됐다고 했으면 그 종결된 거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있는 건가요? 이 사건은 내부적으로 점검 단계에서 하다가 이 객관적으로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서가 없습니다. 과연 한체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뉴스타파는 감사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한 교수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미숙 교수는 한 해 10억 원가량의 연구비를 다루는 한체대 체육과학연구소의 소장을 4년이나 지냈습니다. 이 교수는 연구소장 재임 당시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40편의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억대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만 14편, 석 달에 한 편꼴입니다. 이 논문 전부를 직접 연구하고 집필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실제 이 교수가 쓴 것으로 돼 있는 배드민턴과 해머 던지기 관련 논문은 다른 학위 논문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고 이 교수 본인도 자신의 전공이 아닌데다 내용조차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체육학과 학생이 쓴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흡사해요. 2008년도에 나왔던 홍순모.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같이 이름이 올라가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모르는데. 그럼 이름을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래서 항상 여기서도 제가 이제 제 전공 같으면 이제 탤런트 발굴 제가 주도적으로 했는 거 외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리를 한번 논의를 계속 논의가 좀 있었거든. 사실 나도 좀 그렇고. 어떤 논의가? 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리? 자꾸 이제 바깥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실험 직접 하시나요? 이 교수 이외에도 이런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두 차례나 한체대를 감사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지적사항도 받지 못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돈 그거 내가 이제 통장 이런 걸 했으니까 네. 그게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감사원의 한체대 감사가 왜 흐지부지 됐는지 현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체대 비리뿐 아니라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검찰은 유성 씨 사건 담당 검사들이 증거 위조를 몰랐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만 갈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문성 검사는 지난해 9월 국정원에 5천만 원이 들어도 좋으니까 출입견 기록을 구해오라고 지시했고 그 뒤 이 위조된 기록이 오자 검증도 안 된 상태로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 뒤에 뉴스타파가 위조된 기록이라고 폭로하자 이 검사는 이 기록을 위조해온 협조자 김명석 씨와
김 씨에게 위조를 지시한 국정원 김보현 과장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대책회의까지 가졌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드러난 사실인데요. 이 검사가 대책회의 전 위조를 해온 당사자인 김명석 씨를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직접 만난 뒤에는 철회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유우성 씨 항소심을 담당한 이문성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 신청서입니다. 모두 3명인데 전 선양영사관 영사와 전직 중국 출입경 관련 공무원과 함께 조선족 출신 무역업자라는 김모 씨가 등장합니다. 이 검사는 무역업자인 김 씨가 중국에서 북한을 수시로 왕래해 중국과 북한 사이 출입 실태를 잘 안다며 비공개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전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제기한 증거 위조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문성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했던 무역업자 김 씨는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제2의 국정원 협조자 60살 김명석 씨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증거조작 수사팀 관계자도 이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무역업자는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위조한 출입경 기록은 유 씨가 2006년 5월 27일 북한에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이 기간에 유 씨가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과 담당 검사들은 지난해 10월 중순 핵심 위조 문서를 가져온 국정원 협조자를 두 달 뒤에 위조 문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으로 재활용하려 한 것입니다. 아니, 검사는 보고신 건가요, 서류를? 검사님. 재판에서 말씀드릴게요. 증거 조작 의혹이 터진 뒤 담당 검사들은 수시로 국정원 직원들과 회의나 전화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증인 신청을 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15일 담당 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협조자를 이용한 문서 입수 과정을 상세히 보고받았다는 진술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김보영 과장은 이문성 검사의 요청으로 검찰청에서 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협조자를 통한 출입경 기록 입수 경위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고 지난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이 검사는 사흘 뒤인 12월 18일 증인 신청한 협조자 김 씨를 국정원 김 과장과 함께 만났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김 씨를 만난 바로 다음 날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증인을 왜 갑자기 철회했을까? 이문성 검사는 수사팀 관계자에게 김 씨가 출입경 기록을 잘 안다고 해서 불렀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 증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입수한 인물인지에 대해선 국정원 직원들이 숨겨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검사들이 비정상적인 문서 입수 과정이 들통날까 우려해 증인을 철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이 정도 판단을 해서 철회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판단의 근거는 증인을 철회했다라는 것의 판단 근거는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기에는 위험하다. 그 위험하다는 것은 위조 내지는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것이 들킬 수 있다. 이게 전제되는 것이죠. 검사들이 김 씨의 정체를 몰랐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증인 신청 당시 담당 검사들은 김 씨가 유 씨의 출입경 기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동북지역 싸너세관과 북한 회령을 수시로 왕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정반대쪽인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에서 활동하던 수산물 무역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김 씨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김 씨의 활동 무대를 의도적으로 짜맞추려 한 게 아닌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당시 이 검사가 검사실에서 협조자 김 씨를 만났던 날 천안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또 다른 증인인 조선족 출신 공무원 임모 씨를 만나 허위 설명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의혹이 크게 불거지자 검사들은 증거의 진위를 검증하기는커녕 위조 증거를 그대로 밀어붙이기 위해 그에 맞는 증인 세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12월 13일까지 검사들 의견 내라. 12월 18일까지 변호사들 의견 내라. 이런 식으로 시한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6일 날 그 자료도 굉장히 놀라웠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촉박하게 하라고 시간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더 급해졌던 거죠.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 역시 일찍부터 이 검사 등이 협조자 김 씨를 검찰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고 구체적인 신원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중국 사법공조 회신을 핑계로 성명불상자로 존재를 숨겨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형사사법공조 회신을 받을 때까지 성명불상자에 대해 시한보호기소중지처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담당 검사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협조자 김 씨의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어 추가로 수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권력에서 진짜 중국에 있는 무역자들까지 위조한 사람까지 정당하게 재판에 나오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무섭고 공포스럽고요. 예. 네, 정말 이런 사건을 저희 계기로 해서 정말 좀 제대로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 희망이 듭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국정원에 5천만 원이 들더라도 추진하라며 사실상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 일찍부터 협조자를 통한 비정상적인 문서 입수 과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검사와 관련한 잇따른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정직 1개월 징계에 들어간 이 검사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지만 역시 닿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들은 법무부 징계 처분에 이어 최근 검찰 인사에서도 보건검사로 문책성 전보 조치됐습니다. 지난달 자진 입국한 뒤 구속된 협조자 김명석 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증거조작 재판에서 증인 신청이 된 상태라 이 과정에서 검사들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정유신입니다. 지난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검증해보니 제대로 된 대책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1호 영리병원이라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곳은 모그룹이 부도로 무너졌고 법인 사무실은 제주도에서 철수해버린 뒤였습니다. 임병장 윤일병 사건이 생긴 뒤 군은 대대적으로 병역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사법제도 개혁이나 옴부즈맨 도입 같은 근본 개혁은 거부하고 재탕, 삼탕 대책만 내놨습니다. 유족들에게 여한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말을 점점 더 믿을 수 없어지고 그 불씨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 1년 6개월을 맞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가 하는 약속이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도적인 것이든 결과적인 것이든 남은 임기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부터 하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민이 아빠 김영호님께서 기자회견 이 시각으로 단식을 중단을 하고 복식에 들어갑니다. 어제 그 국회 협상하는 거 유가족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답도 없고 장기전 갈 것 같으니까 밥 먹고 힘내야죠. 끝내자 강화문 가서 국민들하고 함께 같이 해서 정말 안전한 나라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빠의 단식이 중단됐지만 그 생각은 여전할 거고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서 좀 더 건강한 우리가 같이 릴레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단식 해본 적 없는데 배고프면 밤에 잠도 자고 유병훈 회장이 하루라도 확인해서 입고만. 저희도 피곤해요. 저희도 피로하고 어딘지 아시나요? 근데 피로하기 때문에 더 빨리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똑같은 패턴을 되풀이할 거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매뉴얼이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 끝까지 희망 잃지 마.
마시고 건강하게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끝까지 저희도 한번 버틸 때까지 계속 같이 가볼 테니까 끝까지 버텨주셨으면 좋겠다. 힘내세요.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